아참, 얼마 전 연구소에 어떤 젊은 친구가 다녀갔습니다. 본인도 냉동 캡슐에 들어가고 싶다고요. 장우신이란 사람 알아요? 모르는데요? 어쩜 그 남자를 모르냐? 아 맞다, 냉동인 거 아니지. 우리 방송국 최대 주주가 선우 건설이거든요? 쉽게 말해 거의 오너지. 그 아들이야. 영앤 리첸 했어. 20대 여자 중에 모르는 여자가 없는데.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? 그 남자가 미란 씨 만나고 싶대. 왜요? 그야 나도 모르지? 가봐 빨랑. 지금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어. 지금이요? 안녕하세요. 장우신입니다. 고미란입니다. 알고 있습니다. 저를 왜 만나자고 하셨는지. 조기범 박사님을 만났습니다. 조 박사님을요? 왜요? 제가 냉동 캡슐에 들어갈 생각이라서요. 저한테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. 저희 집안이 누굴 사랑하고 결혼하고 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아서 몰래 만났던 친구예요.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요.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어요. 그래서 그 친구를 그 차가운 곳에 혼자 있게 할 수가 없어서. 그래서 냉동 캡슐에 같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? 네. 제가 고미란 씨를 찾아온 건 저는 추위도 안 타고 괜찮은데 여자인 그 친구가 긴 시간에 그 안에 있어도 정말 괜찮은지 안에서 나쁘진 않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예요.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.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. 춥지도 않고요. 더 좋은 세상만을 꿈꾸시면 돼요. 그래요? 그럼요. 안심이네요. 고맙습니다. 근데 왜 같이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? 밖에서 여자친구 기다리면 될걸. 그 사람과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고 싶어서요. 그 방법 말고 생각이 안 나서. 제가 원래 단순해요.